네. 오늘 청와대 개편은 어떻게 보세요? 첫 여성 정무수석이 탄생했는데, 네, 조윤선 저는 장관 잘, 네, 잘 압니다. 제가 법사위원장 할때 여성부 장관으로서 제 사무실에 자주 오시기도 하셨고요. 또 이제 여성부가 약체 부서이다 보니까 약자입니다. 다른 부서에 비해서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. 아, 네. 좀 반기는 인사라고 봐도 될까요, 그러면?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예. 조금 뭐랄까, 정치인이면서, 장관 경험도 있고, 또 여성이고, 뭐 이런 것들이 좀, 뭐랄까, 예상치는 사실 못했거든요, 저희들도. 네. 여성 정무수석은 이제 처음 나오는 거고. 예.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가 리포트로도 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김기춘 실장은 이제 그대로 유임되는 걸로 정리가 된것 같아요. 저는 김기춘 실장이 계속 계시면 대통령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 참사, 뭐 참사라는 표현을 해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것이 사실은 다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입니다.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청와대 보고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도 김기춘 실장이죠.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는가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기춘 그 비서실장에게 그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분을 나가라, 뭐안 나가라,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발전해야 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국민들이 지목할 때는, 그때는 저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시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, 좀 박근혜 대통령, 이제 여성, 첫 여성 대통령인데, 뭐랄까, 좀,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? 그런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야당이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그 어려움을 백지장 맞들듯이 야당과 함께 들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렸죠. 그만큼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은 반쪽 대통령을 원하지 않고요.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원합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국정운영 그 스타일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신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랄까, 어떤 식으로 해야, 그러니까 야당하고 자주 좀 만나고, 네.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근데 네. 그동안에 이제 뭐 단적인 아주 그냥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 해외 순방 갈 때, 해외 순방 갈때 야당에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. 같이 좀 가자.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안 했어요, 야당에서. 네. 근데 이번에는 또 하기로 했죠? 저희가 이제 그 이완구 대표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당 지도부의 협의를 거치고 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부대표단의 회의를 거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그 결정한 배경은 저희가 대통령에게 계속 그 소통 정치를 하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소통의 장을 우리가 먼저 좀 마련을 해드리자. 그래서 그 우리도 우리의 대표 의원을 파견을 함으로써 그렇게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좀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네,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. 네. 그 말씀은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야당이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,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근데 야당도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적극 네. 동참하고 협력하겠다, 이런 어떤 신호탄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요, 집권 여당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. 그러나, 옳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견제하고,
감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먼저 소통의 장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. 네. 김영란법이 그런데 그 김영란법을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또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.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김영란법이 그 짝퉁 김영란법인지 예. 원래 원조 김영란법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. 이 김영란법이 국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원조 김영란법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법안 제출을 한 것이고요. 예. 짝퉁 김영란법은 지금 새누리당이 말하는 짝퉁 그 김영란법입니다. 아. 근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아니, 국민권익위에서 제안했던 그게 김영란법 아닙니까? 국민권익위에서 제안했던 것은 원조 예. 김영란법입니다.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와 유사한 짝퉁 김영란법, 중요한 부분을 많이 뺀 김영란법을 여러 가지 그 대상을 놓고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그걸 다 하게 되면 뭐, 한 2천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, 뭐 이런 얘기도 좀 2천만 명.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, 그거는 좀 너무 과장이 많이 된 것이고요. 예. 해당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이지요.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기에 저희가 그 관폐합방지법 특별법 위원회를 예.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나는 이제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, 네. 네. 사실 원내대표 되실 때, 아, 재벌들은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. 그런 소리도 맞습니다. 좀 들리고, 특히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그 상정을 반대했잖아요.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, 결국은 직접 방망이 두드리지 않으셨죠. 네, 안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어느 상임위원장이 이거를 다큰 틀에서 가야 되는데 안 하겠다. 그럼 어떻게 대처할 저는 수 있을까요?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예. 생긴다면은요, 그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국민과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공론의 장이 없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냥 그날 산자위를 통과해서 그냥 법사위 넘어와갖고 통과시킨 거거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SK와 GS 두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현재 GS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이것이 여수 지역, 호남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법은 SK를 위한 법이고 GS는 들러리를 쓴 것이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SK만 이 법을 혜택을 받기에는 이 박근혜 정권이 부담이 생기니까 GS한테 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. 현재까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이 틀리지 않을 이러진 않을 것 것으로 같다.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